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옛날에 모택동이가 한 말입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택동이는 공산주의자들은 고기요, 인민들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정치판, 정계가 또 나라가 돌아가는 형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경기를 비롯한 모든 인간 활동에는 규율이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는 운동장에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치라인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거나 터치라인에 겨우 닿아서 세이브가 되거나 세이프가 되거나 아웃이 됐을 때 환호하고 자객하고 또는 탄식하는 그런 묘미도 있고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전국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경기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판을 매수하기를 벗어나서 심판 자체를 교체해버립니다. 심판 교체로 마음에 안 드니까 경기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경기 규칙을 바꾼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영향이 충분하면은 그 규정에, 규칙에 따라가며 득점을 하고 실점을 해서 좋은 경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기장 규격 자체도 없애버렸습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176석 거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운동기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제 골문에 볼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심하게 골대 자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차는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골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아주 대단한 크게 회자되고 있는 청와대의 상소문이라는 실무7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말로 우리 국민의 대변인이고 대단한 문학적인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좋은 분이라. 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왜냐? 한국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었느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가르치는 달보다 손가락 끝에 놀면서 지엽적이고 단발적인 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멍청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주관자나 주최자나 또는 선수들이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경기장의 규격조차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니 하고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저거 마음대로, 저거 뜻대로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스릴도 없고 어떤 탄식도 환호도 자아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과연 국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집권자들이 가진 행패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은 빼앗겼습니다. 물론 개개인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모으고 크게 요동을 치면은 그 배를 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마음껏 농락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 정권 집권자들을 엎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세상이요,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우리 선배들이 고생하면서 이뤄놓은 이 나라, 이 국토를 보존하고 간수하고 좀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갈고 다듬어야 될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